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오늘은 번개창 체크리스트 10이라고 해서 번개창을 하는데 나만 약하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 10가지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내용은 엔드급 세팅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원소술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벼락불 100렙 영상에서부터 고유템을 사용하지 않는 원소 번개창 세팅, 그리고 하급 겨울목을 사용하는 번개창 세팅에 이어서 오늘 영상까지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은 그닥 좋은 장비들이 아닙니다. 좋은 장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팅만 잘 해주신다면 지옥불군세 8단계 보스를 30초에서 1분 안에 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보스딜과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드린 내용은 8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나와있는 거의 모든 유튜브와 커뮤니티 내용들을 모두 다 참고하였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맥쿠나나 아니면 맥스로 레딧 내용도 다 참고를 했고요. 국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모든 영상들, 그리고 디아포 인벤이나 DC 인사이드까지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내용에다가 제가 개별적으로 테스트한 내용까지 포함된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 내용만 잘 알고 계신다면 번개창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더 이상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테스트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하나씩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메커니즘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잘 알고 계실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뒤에서 설명해 드릴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갈라지는 마력의 위상입니다. 이 위상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개창이 극대화로 적중 시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대화 확률 100%를 맞추는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갈라지는 마력의 위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극대화 피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대화 피해도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번개창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위상이 여러 번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번개창도 최대한 많이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구현 숙련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현 하나당 피해가 고변산으로 증가되고 이동속도와 만화 재생이 늘어나는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 이 구현 숙련에 적용되는 구현은 번개창과 얼음칼날 히드라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종류의 구현은 나올 수 있는 개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히드라는 2개밖에 되지 않고 얼음칼날은 6개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는 주력 스킬인 번개창을 최대한 많이 생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현 숙련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잠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엑셀표를 봤을 때 이 구현 숙련으로 인해서 우리는 200%, 많을 때는 400% 이상의 고변산 피해 증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구현 숙련 효과로 인해서 구현을 우리가 많이 쌓을수록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극대화 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갈라지는 마력이 이 번개창이 극대화로 적중될 때만 해당 데미지가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대화 확률 100%를 맞추는 내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이 극대화 확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캐릭이 기본적으로 5%의 기본 극대화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민첩 수치에 따라서 민첩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극대화 확률을 본인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9.3%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 5%에 더하면 14.3%의 기본 극대화 확률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수의 가보라는 장화를 통해서 2속 200%를 얻었을 때 40%의 극대화 확률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37%짜리 애수의 가보 장화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극대화 확률 17.8%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피하기를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이동 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극대화 확률 59%에서 피하기를 썼을 때 78%까지 올라가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기본 극대화 확률을 정리해보면은 애수의 가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최대 40%, 5%와 10%를 더했을 때 일반적으로 55% 전후의 기본적인 극대화 확률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번개창이 가지고 있는 기본 극대화 확률 15%까지 기본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추가 극대화 확률은 약 30%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장갑과 반지에서 극대화 확률 24% 정도를 챙기고요. 물약을 통해서 극대화 확률 6%와 극대화 피해,
35%를 추가로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물약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정밀의 비약 2단계를 드시면 극대 확률 6%와 극대화 피해 35%를 가져갈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럼 이제 장갑과 반지에서 극대 확률 24%를 어떻게 챙기느냐는 본인의 장비 세팅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반지 같은 경우에는 극대 확률이 5에서 6%가 붙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극대 확률이 6에서 8%가 붙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갑에서 챙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구조로 가져가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장갑에서는 극대화 확률 상급 옵션을 하나 정도 챙겨서 여기에다가 명품화 저격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적용을 시켜주신다면은 전체적인 세팅을 하는데 훨씬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챙겨야 되는 양이 24%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갑에서 상급을 챙기지 못했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지에서 극대 확률을 양쪽에서 챙겨주시면 양쪽에서 합쳐서 약 15에서 16%를 챙길 수가 있고 남은 11% 정도를 장갑에서 챙겨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극대 확률 100%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흐르는 전류 패시브 효과로 인해서 감전 스킬의 극대 확률 1%씩 증가시키는 효과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흐르는 전류 효과를 통해서 부족한 극대 확률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100%를 다 맞추시는 걸 권장해 드리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극대화는 잘 터지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행운 적중 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행운 적중 옵션은 아예 챙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행운 적중 확률의 효율이 떨어지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번개창과 얼음 보조의 기본 행적이 너무 낮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번개창의 행운 적중이 5%로 되어져 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얼음 보조 같은 경우에도 행운 적중 확률이 4%밖에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5%와 4% 기본 행적이 굉장히 낮은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겨울 목걸이의 행운 적중 확률이 50%에서 90%로 되어져 있는데 평균으로 잡아서 70%로 잡았을 때 번개창의 행운 적중 확률을 계산해보면 우리가 번개창을 던졌을 때 행운 적중이 적용돼서 얼음 보조가 생성될 확률이 약 3.5%밖에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행운 적중 옵션을 굉장히 많이 챙긴다 그래도 큰 효과가 없고 행운 적중 확률을 50%까지 챙길 수 있는 운명의 주먹, 장갑을 사용을 하더라도 3.5%에 1.5%를 더해서 굉장히 적은 수치인 5.25% 확률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테스트해봤을 때도 행운 적중 옵션은 해당 장비 옵션에서 챙기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옵션 중 하나인 재사용 대기 시간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가 재사용 대기 시간 옵션이 중요한 이유는 번개창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번개창의 기본 재사용 대기 시간이 20초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재사용 대기 시간 75%까지 맞춰준다면 번개창을 5초 가까이까지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초를 맞추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5초보다는 6초대를 목표로 잡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사용 대기시간이 6초대가 나오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낮은 재사용 대기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할리퀸 관모, 우리가 샤코라고 얘기하는 투구가 필요합니다. 이 투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사용 대기시간 20%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명품화 2저격을 해준다면 39%의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져갈 수가 있고 3번까지 저격을 해주실 수 있다면 54%의 굉장히 높은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복자 원소 소환자로 인해서 우리는 추가 10%의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반지에 있는 당금질 옵션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약 20% 전후에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은 샤코에서 재사용 대기시간 2저격 이상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반지에 있는 당금질 옵션을 붙여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명품화 2저격까지 진행을 해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6초대의 번개창 재사용 대기시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엔드 끝까지 맞추길 좀 원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코에서 재사용 대기시간을 3저격해서 54%의 재사용 대기시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5초대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20초로 되어져 있는 번개창 재사용 대기시간에다가 명품화 3저격을 했을 때 54%의 재사용 대기시간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정복자 10% 재사용 대기시간을 얻으실 수가 있고 반지 두 쪽을 20%씩 땡기게 된다면 두 번을 더해져서 약 5초대의 재사용 대기시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겨울 목걸이의 구연 재감의 효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리는 이 구연 재감이라는 것은 이 목걸이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얼음 보조 폭발 시 구연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옵션을 얘기 드린 내용입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명품화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0.1초에서 0.3초 사이에 얻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저기에 상급 옵션이 붙는다면 0.4초의 옵션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0.3초가 있는 상태에서 3 저격을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7초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0.4초로 되어져 있는 상급 옵션에다가 3 저격을 진행하신다면 0.8초라서 약 0.1초 정도의 차이만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는 0.3초의 재사용 대기 시간만 얻으셔도 충분한 성능을 내실 수가 있고요. 이 재사용 대기 시간 0.1초와 0.3초의 차이를 간단하게만 이두 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0.1초일 때는 구연이 23개 정도 쌓이는 상태에서 0.3초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28개까지 5개 정도를 더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숫자는 49%의 고변산 피해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 수치는 굉장히 큰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연 재감에 명품화가 성공을 해서 0.7초까지 세팅을 해주실 수 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40개 이상의 구연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효과가 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겨울 목걸이 추천 옵션을 설명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구연 재감은 0.3초만 무조건 사용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런 0.1초 같은 것들을 사용할 경우엔 아래쪽 옵션이 아무리 좋더라도 성능이 나오지 않으니까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구연 숙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가능한 플러스 4를 사용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아래쪽에 있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치가 높으면 좋겠지만 기준은 약50%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위에가 0.3, 구연 숙련이 4, 아래쪽 옵션이 50%인 겨울 목걸이를 구해서 세팅을 하시면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재감과 연결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공격 속도입니다. 재감이 느릴 때는 공격 속도가 사실 큰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재감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공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현재 공속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가장 간단하게는 나의 번개창 재감이 8초 이하로 세팅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가지고 계시는 폭풍 격화의 위상을 고대 불길의 위상으로 잠시 바꿔줘서 공격 속도 50%를 일시적으로 늘린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연 숫자가 늘어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고대 불길의 위상을 장착해 놓은 상태에서 스킬트리에서 마지막 지속 효과를 애수의 흉폭함으로 바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을 때 얻을 수 있는 구현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이라면 현재 나에게 공속이 필요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속을 세팅하실 때 내가 원하는 프레임까지 맞춰주시면 좀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는데, 양손 무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인게임에서 47%가 나온다면 21프레임, 인게임에서 56%가 나온다면 20프레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일단 기준은 정복자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현재 정복자에서 1.3%가 3개, 5%가 하나라서 8.9%의 정복자 공격 속도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궁극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기에서 또 공격 속도 25%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많이 사용하시는 이 프레임 계산표에 한번 넣어서 사용해 보게 되면, 정복자와 궁극기의 공격 속도만을 적용을 시켰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 약 38%만 챙긴다면 21프레임이 나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갑과 반지에서 38%의 공속을 챙기시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갑에서도 공속을 챙겨주시고, 반지 양쪽에서 모두 공격 속도 옵션을 어느 정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 21프레임을 위한 38% 같은 경우에는 상급 옵션이 아니더라도 3개의 장비에서 공격 속도만 챙기면 쉽게 맞추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47%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상급 옵션을 챙겨주셔야 세팅하시기 편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격 속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 번개창 세팅에서 이 공격 속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매크로 세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서 해당 내용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번개창 빌드를 하면서 매크로는 어쩔 수 없이 꼭 써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매크로를 쓸 수밖에 없는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예시 화면을 보면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이후에는 이 번개창 스킬의 재감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1초에 한 번이 아니라 1초에 여러 번을 굉장히 연타해서 눌러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개창은 매크로를 사용을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가끔씩 번개창 외에도 여러가지 스킬들을 매크로를 다 걸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번개창하고 얼음 갑옷 정도만 매크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얼음 칼날과 얼음 보드는 매크로를 사용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음 갑옷을 매크로를 사용하는 이유도 생존을 챙기기 위해서 얼음 갑옷이 없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라서 군세 8단계나 나락 9단처럼 생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때 얼음 갑옷 매크로까지 함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매크로가 왜 필요한지 예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아까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공속이 왜 필요한지도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초에 5번 정도 누르도록 패드의 터보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매크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크로를 작동해 놓은 상태에서 실제 허소야비에게 가까이 가서 공격을 해보시면은 얼음보즈나 기타 스킬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번개창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돌아가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상태 정도라면은 사실상 손으로 누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써주는 것과 써주지 않는 것의 성능이 굉장히 크게 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개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공격 속도가 낮다면 공격 속도 때문에 저 빠르게 도는 재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현 숫자가 쌓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얼음 보즈까지 매크로를 사용하게 된다면 얼음 보즈와 번개창의 매크로가 서로 충돌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쌓이는 구현 숫자가 오히려 떨어지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 보즈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를 꺼주시고 번개창만 매크로를 돌리면 훨씬 더 많은 구현 숫자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얼음 갑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크로를 걸더라도 상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10초에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번개창을 방해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얼음 칼날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6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시동을 걸 때를 제외하고는 수동으로도 사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얼음 보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동을 걸 때도 필요하지만 중간중간 5초에 3번 정도는 수동으로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5초에 3번 사용하는 이유는 마나 보호막이라는 노드 때문인데 우리는 마나 100을 소모할 때마다 피해 감소 30%라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킬 중에 마나를 소모할 수 있는 스킬이 얼음 보조 하나밖에 없어서 5초에 3번 정도 이 얼음 보조 스킬을 사용을 해주셔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해 감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목걸이에서 이 구현 재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아래쪽에 있는 구현 숙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구현 재감과 구현 숙련을 비교했을 때 둘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비교하면서 해당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일단 구현 숙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에서 4를 얻을 수가 있고 여기에 상급 옵션이 걸린다면 구현 숙련을 6개까지 얻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구현 숙련 4짜리를 12강까지 명품화 저격 없이 진행을 해주신다면 구현 숙련 5까지 바뀌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명품화 저격을 할 때마다 숫자가 1씩 늘어나기 때문에 명품화 저격을 한번 적용해 주신다면 6, 한번 더 적용해 주신다면 7까지 숫자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품화 저격을 구현 재감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현 숙련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의 답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구현 재감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엑셀표 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구현 숙련이 플러스 8일 때 구현이 30개 쌓였을 때의 수치와 구현 숙련이 플러스 10일 때 구현이 24일 때 같은 피해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명품화 저격을 구현 숙련회에서 구현 숙련을 1 올려주는 것보다는 재감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구현들이 쌓이기 때문에 번개창의 숫자가 가장 중요한 지금 세팅에서는 구현 숙련보다는 구현 재감에 명품화 저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명품화 저격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의 구현 재감과 구현 숙련의 수치가 다를 때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구현 재감이 0.3이면서 구현 숙련이 3밖에 되지 않는 이런 목걸이를 하나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구현 숙련이 0.2 정도에서 구현 숙련에다가 상급 옵션이 붙어서 0.6인 목걸이와 성능이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겨울 목걸이 추천 옵션을 설명해 드리면 구현 재감은 0.3초, 구현 숙련은 플러스 4, 얼보 폭발 시 구현 재감 고유 옵션이 50% 이상인 목걸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좀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양손 무기에 당금지를 통해서
번개창을 썼을 때 두 개가 생성될 확률을 100%를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 당금질 옵션을 59% 이상을 맞추신 다음에 한번 저격을 해주시면 12강 했을 때 100.3%가 나와서 100% 이상을 맞추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저처럼 당금질 옵션이 65% 맥스로 붙은 상태라면 저격을 하지 않았을 때 94.25%로 100%와 매우 가까운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를 넘게 맞추는 것을 권장해 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59% 이상에서 1 저격하는 내용을 권장해 드리고요. 만약에 극대화 피해에 저격을 모두 넣길 원하신다면 당금질 옵션을 최대한 65%에 가깝게 맞춰주셔야 되는 내용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전설 당금질이 없을 경우에는 속삭임 퀘스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도상에 나오는 일반 던전 아무 곳에나 들어가시면 전설 당금질 레시피를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양손무기와 한손무기 사이에서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면 개인적으로 양손무기를 사용하는 게 장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갈라지는 위상의 딜을 두 배로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체감적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양손무기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당금질을 높게 가져가면서 명품화 저격까지 하는 내용을 딱 한 번만 진행하면 돼서 좀 더 편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한손무기를 사용하신다면 중심점에서 지금 보시는 재감 옵션을 챙길 수가 있어서 재감 세팅을 하거나 위상 세팅을 할 때 좀 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번개창 당금질 옵션을 무기하고 중심점 두 군데에서 모두 다 성공 후 저격까지 해주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손 무기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보다는 양손 무기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훨씬 더 크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내용은 위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팅하다 보면 딱 한 자리에 위상이 비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남은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사용하는 주황색 전령, 그 다음에 눈의 장막, 얼음 궤도, 그리고 갈라지는 마력까지 해서 사실 변경할 수 없는 위상들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지막 한 자리에 남아져 있는 위상에 어떤 것들을 사용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스트해본 내용으로는 양손무기를 사용하신다면 그냥 폭풍 격화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딜 상승 효과가 좋았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폭풍 격화 위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얼음 갑옷의 딜 상승과 함께 더블 딥 효과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양손 무기를 사용하시는 상태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폭풍 격화 위상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한손 무기를 사용해서 위상을 하나 더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라면은 아까 설명해드렸던 공속이 부족해서 공속이 좀 더 필요하시다면은 가속하는 위상을 하나 챙겨주시는 방법도 있고, 공속이 이미 충분하다면 분쇄하는 위상을 써서 취약 피해를 더 높게 챙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옵션이 지금 보시면 취약이 238%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반지의 취약 30% 증가가 고변선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 취약 피해가 238%에서 268%로 증가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걸 하나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취약 피해를 340%까지 굉장히 높여줄 수가 있어서 남은 자리에 사용하는 위상으로는 굉장히 큰 효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 세팅이 엔드급 세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잡몹은 물론 보스까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따라하신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세팅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릴 겁니다. 거기에는 스킬로드 링크나 정복자 링크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지금 보시는 장비를 어떻게 세팅했는지 이런 엑셀표도 제가 넣어드릴 거기 때문에 해당 엑셀표를 보면서 당금질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 필수 옵션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 엑셀표를 보면서 하나씩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 세팅을 한 번씩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투구, 갑옷,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현재 세팅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공격 속도는 63.7%, 극대화 확률은 이속을 썼을 때 67.9%까지 올라가고요. 극대화 피해는 2000,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재사용 대기 시간은 39%, 행운 적중은 굉장히 낮은 수치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에 대한 실험 영상은 빠르면 내일쯤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드린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에 업로드되는 실험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클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